맞다. 이제 생각이 났다. 밑에 집으로부터 여러분들 경고를 받았습니다. 살면서 밑에 집에서 이렇게 연락 오는 전화 오는 경우는 없었는데 처음으로 경고를 받았네요. 아, 우리 요즘에 우리 조카가 자주 놀러 오잖아요, 그렇죠? 조카가 자주 놀러 와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남자의 힘이 뻗치나 봐. 엄청 뛰어놀았는데 막 집에 전화가 계속 울렸었어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애들이 뛰어다녀가지고 전화 오는 것 같다 그랬지. 이게 너무 뛰어다니고 이러면, 특히 저녁 시간에 뛰어다니고 이러면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하지 말라 그래도 아이들이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 소리 때문에 상대들은 잠을 자기 전에도 피해를 받고, 또 자려고 마음먹고 누우면 그 소리 때문에 예민해지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잖아. 그게 어떤 마음인지 난 알지. 그러다 보니까 그 전화 오는 것 자체가 그거 아니면 올 일이 없어. 그렇게 해서 전화가 딱 왔는데 여성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아,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그건 알겠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만 이제 괜찮다 싶으면 또 뛰어다니고 또 뛰어다녀가지고요, 이러면서 좋게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은 그런 게 있잖아. 우리가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를 줬지만 상대가 전화가 왔을 때, 자기야! 너무 시끄럽게 뛰어놀잖아요. 왜 그러세요, 이게? 어른들이 조심시켜야지, 막 이러면은. 아, 씨발, 내가 죄송하다 말 하려고 했다가도, 씨발, 말 왜 저렇게 싸가지가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죄송하다 말 안 하게 되잖아. 그럼 역으로 방귀끼는 놈이 썩낸다고, 왜. 나도 막 화를 내게 되잖아. 보통 그런 상황에서. 아니, 저기야, 좋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화가 삐딱하게 받으려, 막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전화가 왔을 때 되게 좋게 얘기해서 하셨어. 또, 안 그래도 우리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전화와가지고, 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건 알겠는데요. 지금 저녁 시간인데 너무 뛰어놀아가지고, 그 자려고 하니까 그게 소리가 너무 나서요, 이러면서 오히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연하죠. 그 스트레스 받죠. 제가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는 이런 소리를 안 내는데 조카가 놀랐는데 조카가 이렇게 소리를 너무 뛰어다녔나 봐요. 죄송합니다. 주의를 많이 주겠습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예, 아, 제가 미안해요. 이러는 거야.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본인이 미안하대요.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미안한가 봐.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죠.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가 미안한 거지. 본인들이 미안한 게 아니라면서 진짜 죄송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분도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끊더라고요. 얘기를 해서 사람이 좋고 봐야 돼. 이렇게 그렇게 나오니까 나는 더 절하게 되고 더 절하게 되잖아. 진짜 착하죠. 이제 아이를 키울 때는 부모들이 소리를 얼마나 깨끗 질러야 되는지 몰라요. 진짜 뛰어다닐 때는. 애들은 그걸 계속 까먹잖아. 까먹으니까 아무리 뛰어다니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도 그걸 까먹고 애들은 또 뛰어다니는 거야. 그래서 시간 초저녁부터 되면 좀 재우려고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가연이한테 주의를 줬죠. 너 계속 이렇게 뛰어다니고 너 걸을 때도 보니까 쿵쿵거리면서 걷더만. 너 그거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가연이가 자고 있을 때 누군가가 계속 쿵쿵쿵쿵거리면은 가연이 좋겠어? 가연이도 스트레스 받을걸? 똑같은 거야. 근데 가연이가 계속 쿵쿵쿵쿵거리니까 밑에 집에서 피해를 받아서 전화가 오잖아. 그럼 미안해, 안 미안해? 드네. 미안하지. 근데 가연이가 계속 지금 까먹고 있어. 지금 똑같은 말을 이모가 너한테 한 10번 이상은 한 것 같은데 가연이는 왜 자꾸 그거 반복을 해? 이랬더니 자기는 모르게 그렇게 했다는 거야. 까먹는다는 거지. 그럼 가연이 이모 집에 이제 놀러 못 와. 이모는 남들한테 피해 주면서 사는 거 너무 싫어해. 그리고 미안해서라도 못 산다고 이모는. 그랬더니 이제 가연이가 미안해 이모, 다시는 안 그럴게 했는데 또 그게 되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이제 가연이한테, 가연아, 그럼 나중에는 낮에는 일찍 왔다가 일찍 가는 걸로 하자. 밤에는 안 되겠어. 그랬더니 가연이가 슬픈가 봐. 여기서 자고 싶은가 봐. 요즘 들어서 우리 집에 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했지. 엄마, 가연이가 너무 이제 쿵쿵거려서 밑에 집에서 이제 피해를 받는다고 아무래도 밤에는 좀 안 될 것 같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가연아, 너 왜 그랬어? 할머니가 그랬잖아. 발을 들고 걸으라고. 난 낮에 자는 것도 누군가가 뭔가 쾅쾅쾅쾅 거리면 스트레스를 받던데. 아니, 거실에 막 매트 깔고 통로 같은 거, 울타리 같은 거 쳐놓는 거 어때요? 한번 진지하게 제이브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근데 이게 어쨌든 얘기를 좀 해서 해야지. 가연이가 자주 올 것 같으니까 단속을 하는 것도 정도 것이 있지. 이게 부모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애들이 계속 까먹기 때문에 이걸로는 안 되는 것 같아. 진짜 뭔가를 깔아놓거나 아니면 1층에서 살거나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층간소음이 살인까지 저지르는 거는 잘못됐지만 근데 그 정도로 짜증이 나잖아. 너무 이제 화가 나잖아.